40살이라지? 그죠잉? 짝이 없네요. 네. 아직 우리 때는 40은 노처녀인데 지금은 노처녀는 아니야. 왜냐면 40 넘어서 결혼들 하도 많이 하니까 그냥 처녀. 네. 처녀라고 할게. 왜 연애 안 해요? 그냥 연애 처 하고 싶긴 한데, 지금 한참 하고 싶을 때가 있었거든요. 지금은 조금 무관심해진 것 같긴 한데, 외로울 무관심. 때도 있고, 만나고는 싶은데, 네, 자신은 없고. 그치. 연애 마지막 연애한 게 언젠데? 작년, 재작년 말. 얼마나 만났는데? 마지막 연애는 좀 짧게 만났어요. 뭐 1년? 아니요. 8개월? 3개월도 채안 3개월도 안 돼? 아, 1년도 안 되고 8개월도 안 돼. 3개월이다. 연애가 아니에요. 아, 네. 잠깐 만났죠. 성냥 키다만 거야. 네. 불도 안 났네. 그냥 깊이 물어보진 않을게요. 왜냐면 시집을 가면 참잘 살아준대. 이 당신 자체가 네. 참잘 살아줘. 내가 부채랑 과일을 들었다 그랬잖아. 예? 정의롭다. 결혼 생활도 정의롭고 의리가 있어야 돼요. 그리고 내가 보기엔 잘 이끌어갈 수 있는 성향을 갖고도 태어났는데 참내 찾기가 힘든 사주로 태어났어. 나는 모든 게 건강 하나. 네. 솔직히 모든 게 건강 하나. 예, 같이 갈수 있는 또 건강한 남자를 만나기가 쉽지 않은 사주. 그래서 외롭다. 뭐 인간은 다 외롭다고 하지만 열이 네. 있어도 외롭고 백이 있어도 외롭대요. 다 개인이기 때문에. 근데 어쨌든 짝으로 봤을 때는 내가 보기에는 조금 더 걸리겠다. 본인 짝은 내가 그냥 정으로 얘기해 주는 거예요. 앞으로 지금 40이지 43. 만세. 43막 숫자 싫죠. 아니. 예. 나도 갓사십 됐을 때는 43막 이렇게 두고 그러면 어우 막 싫었는데 네. 막 금방 셋이야 좀 있으면 그쵸. 벌써 40인데 뭘. 43대 예 보여. 근데 걱정은 하지 마. 내가 보기에는 재탕은 아니야. 상대가 유부남 뭐 결혼 안한 총각이란 말이야. 네. 본인은 유부남 안 만날 것 같습니다. 본인하고 희한하게 내 짝은 참 그게 쉽지 않은 사주기 때문에 지금 40년을 넘게 외롭게 살았어. 뭐 부모랑 한 사람 빼고도 외로운 세월이 길죠. 보통 20대부터 시작하니까 요즘에는 뭐 중학교부터 시작해. 그죠? 그쵸, 그쵸. 근데 그래서 긴 거야. 하지만 기회는 많지는 않다. 짝이 약하기 때문에. 그래서 43세 비쳐요. 43. 무당이 43 그랬다고 꼭 43세는 아닐 수도 아, 있어. 그쵸. 44실 수도 있어. 네. 그 앞으로 땡길 것 같았지. 근데 하지만 44실 수도 있어. 그래서 43부터 들어와. 네. 그때 43, 4, 5까지 보는데 이 3년 동안 내 짝을 만날 수 있는 기운이거든. 좋은 짝을 만나요. 근데 그것도 전혀 뭐 만나요. 너도 꼭다 만나는 것은 아니야. 만났어도 내가 놓쳐버리면은 잃어버리는 거야. 그쵸. 한마디로 복을 찬 거지. 그러니까 그때 만나는 인연은 좀 신중하게 생각하고 만나보도록 해요. 3개월 연애하고 만나면 복을 찰 수도 있다. 좋은 거 손에 쥐고도 놓친 수가 있잖아. 꼭 100%는 아니거든. 네. 그러니까 딱 43세는 내가 보기엔 비쳐. 그러니까 그러고 지금 봤을 때 내가 보기엔 또 결혼이 문제는 아니야. 본인 봤을 때는 또 먹고 사는 문제겠죠. 지금 본인도 직장에서는 또 엉덩이가 들썩들썩하고 내 마음이 들썩들썩한 해운이 들어왔어요. 어떻게 보면은 이동수다라고 하거든. 이동수는 내 집이 옮겨질 수도 있고 내 직업이 옮겨질 수도 있어. 바뀔 수 있다는 거야. 그래서 혹시 갈등 때려요? 그쵸, 갈등했죠. 어떤 거? 직업? 직업으로. 지금 직업이 뭔데요? 지금은 관리 쪽인데, 네. 회사? 네. 관리 쪽을 하다 보니까 저랑 성향이 좀안 맞아서 저는 직접 제가 하는 게더 맞는 것 같아서 그래서 이제 퇴사를 결정했죠. 직접 뭐 본인을 운영하겠다는 거야? 아니면은 뭘 하겠다는 거야? 다른 회사에 들어가서, 네. 아, 거기서 그러니까 이제 활동성 있는 일을 네, 하겠다. 저한테 이제 지원을 해주겠다고 하셔서, 네, 제가 그거를 이제 해보려고. 소속이 돼서 본인이 책임감 있게 네. 일을 맡고 그저 해보겠다 네네. 네, 이거잖아. 맞아요. 어떤 일? 판매 쪽으로. 판매 쪽? 네, 근데 이제, 다른 사람이랑 물건을 같이 컨택해갖고, 그거를 이제 판매하는 그런 걸로, 판매 수단으로 버는 거죠. 뭐 온라인, 오프라인? 온라인.
온라인? 네, 온라인. 일단은 이동수에서 이동해도 괜찮고, 어? 직업이 바뀌네, 그러니까. 네. 직업이 바뀐데, 혹시 직업이 바뀌면 집도 바뀌나? 아니요. 대책은 뭐 집도 옮길 수도 있는 애고 직장도 옮길 수 있는 애라 그랬잖아. 그러니까 네. 이동수야. 근데 뭐 내가 보기에는 그 이동을 하더라도 아닌 곳으로 갈 수도 있는데 내가 보기엔 지금 본인이 지금 관리직에 있다면 조금 더 판매직은 활동성 있는 거잖아요. 또 본인이 맞고 또 이렇게 해줄 수 있는 거잖아. 네. 책임감 같이. 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뭐 월급을 받든 수당을 받든 인센티브 받든 그냥 본인이 사장인 거야. 책임감 있는 그죠? 네. 현장에서 있는 프리랜서는 프리랜서인 거고 소속돼 있지만 네. 본인이 다 맡아서 하는 거잖아요. 네, 맞아요. 근데 그게 본인 성향이 맞아. 지금 하는 직업이 얼마나 있었는데 지금 직장? 지금 직장은 12년. 12년? 네, 12년 있었는데. 오늘 직장 생활 다 길게 있으신 분들만 와요. 네, 근데 지금 이렇게 사람들 관리하게 된 거는 한 3년. 아, 3년? 네, 그 전에는 뭐였는데 그 안에서? 그 안에서 이제 저희는 샘플, 같은 거. 생산지? 네. 내가 왜 판매직 쪽도 괜찮냐고 하면은 본인은 장사꾼 사주도 있거든. 근데 어쨌든 100% 본인 장사는 아니야. 그죠? 네. 그래도 내 장사라고 생각하고 내가 또 행해야 되는 지금 그 상황인 거잖아. 아, 네, 맞아요. 뭐 온라인이든 간에. 네. 그래서 그 성향 자체가 본인한테는 에너지고, 잘할 수 있고, 그리고 본인도 그렇게 바뀌어도 탈을 보지 않는 해야. 네. 근데 운이 뭐 상당히 좋다 이것은 아니야. 네. 하지만 내가 봐도 더 맞는 직업 쪽으로 가고 있는 걸로 비춰. 그래서 옮겨도 후회는 안 할 거야. 그리고 옮기는 직장 또한서 그게 뭐 그들이 새로 시작하는 프로그램이든 뭐든 다 뭐 프로젝트는 다 떠나서 밝게 비쳐요. 전부 봤을 때는. 그럼 갈등 때린 것보다 옮기는 것도 괜찮아. 네. 근데 거기서 말을 하나 더 추가를 하면은 내가 하나 물어봅시다. 활동성 잡고 그래서 물어보는 건데 학교 어디까지 나왔어요? 전문대 졸업까지 나왔어요. 무슨 과? 관광과요. 그렇지? 네. 그게 맞는 거예요. 내가 뭐 활동성 그랬잖아. 관광과는 뭐 말 그대로 뭐 많지만 뭐 가이드가 될 수도 있는 거잖아. 그죠? 네네. 본인 같은 경우는 오히려 관광을 전공해서 그쪽으로 좀 전공을 살려서 좀 더 지금 관리직을 했잖아. 어떻게 보면 사무관리직에서 뜨고 또 생산직에서 문단 어떤 회사 단체 같이 했었잖아. 네네. 그렇지 않고 조금 프리하게 조금 활동성 있게 뭔가 내가 빨리 내 거를 대기업에 들어가든 중소기업에 들어가든 본인이 기업에 있는데 내가 활동성 있게 한다고 해서 내가 그걸 다 갖고 싶지는 못하. 근데 본인은 뭔가 좀 빨리 본인이 잘할 수 있는 걸 배웠으면 빨리 사장이 됐을 거야. 빨리 사장이 돼서 남자는 없다. 없어도 돈은 많았을 거야. 이사주가. 네. 응? 그러니까 돈이 뭐 100억, 1000억 이런 돈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지금보다 훨씬 풍족하다. 그리고 더 발전 있는 행운도 들어온 해다 올해가. 40이잖아. 네, 그렇죠. 해왔으면. 예를 들어서 뭐 안 했으니까 그냥 얘기해줄게 그래도. 그래서 차라리 뭐냐면 본인이 관광, 뭐 사무, 뭐 가이드도 관광이잖아. 네네. 가이드를 했다고 가이드 짱이 돼가지고 그걸 운영했을 거고 해외에서 응? 그래서 여행사 이런 쪽도 되게 잘 맞거든. 근데 여행사도 잘 맞고 그러니까 활동성이 있고 뭘 판매를 하든 뭐라든 다 잘 맞아. 그리고 성실해. 성실하고 잘 맞고 그런 쪽으로 본인이 내 거라는 사주가 강하단 말이야. 장사꾼 사주. 응? 그리고 입신도 있고 뚝심도 있어. 알겠어요? 근데 그 입신과 뚝심을 갖다가 한 직장에서 조용히 보냈던 것이 본인은 굉장히 답답했을 거야. 네. 12년이면. 그래서 이제 기지개를 피려고 지금 온 건데 그냥 피세요. 기지개 피고 하품해도 똥 잘 싸고 밥 잘 먹는다. 그래서 예, 좋아요. 이제 웃네. 그래서 내가 그냥 말을 한번 뭐 대학 시작까지 가본 건데 네. 예, 솔직히 이런 본인 같은 경우는 관광학과 나왔으면 막 여행사 한번 해보겠다고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예를 들어서 전공 제대로 그렇죠. 했으면 네. 했으면 여행사 왜 여행사냐면 그 여행사가 다 잘 맞아서 그런 것은 아니라 본인 걸 빨리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잖아. 그지? 네. 그래서 그러면 일찌감치 내가 오너가 돼서 지금쯤 쇠가 많이 쌓였을 때 쇠는 돈이에요. 많이 쌓였을 텐데 고기 하나가 그냥 아쉬운 점사고 하지만 뭐 본인은 몰랐던 각오니까 넘어가자. 지금 변화는 충분히 줘도 돼. 근데 지금 회사에서도 계속 잡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아 그건 지사정이고. 아. 뭐 회사에 충성하려고 태어났어? 아 그쵸. 내가 우리 집에서 제일
내가 바른 사나이를 봤다 회사에. 근데 이런 진짜 자기 뭘 해달라고 이렇게 상을 차렸어. 절을 하는데 네. 첫 번째 빈게 뭔지 알아? 우리 회사의 안전과 건강이었어. 모르겠어요. 충성심이 진심으로. 강하셨네. 진짜 충직이었어, 충직. 그래서 내가 그분들 지금도 참 친하게 잘 지내고 지금 연락하고 지내는데 그런 마음이 있는 건 아니잖아. 네, 이제 또 하나 걱정되는 본인 게, 없다고 회사가 안 돌아가진 않아요. 네. 뭐 걱정돼? 지금 같이 일하는 사람, 일하게 되는 곳이 거의 20년 넘게 알고 지낸 사람이거든요. 누구인데? 여자야, 남자야? 남자예요. 가족같이 되게 친하게 지내는 사람인데, 이게 또 같이 일하다 보면은 트러블도 생기고 이런 것도 좀 걱정이 돼요. 친한 사람이랑은 같이 일하면 안 된다, 뭐 이런 것도 있어서. 이렇게 옮기는데 네. 그 사람 몇 살이에요? 79년생. 생일은 알아? 네. 몇달 며칠? 11월 29일. 이름 써줘봐. 여기다 이름 써줘봐. 안 보이게. 어떻게 20년을 알았어? 한 직장에 있었어? 그러면 넘어갔겠네, 그것도. 20살부터 다 알았다는 거잖아, 그러면. 20살 전부터 알았죠. 이 사람이 개최를 하는 거예요? 네. 맞아? 네. 아, 그래서 이제, 어쨌든 이제, 서로 상부상조 하면서, 네. 가는 이분은 거네? 전혀, 네. 나는 지금 같이 일할 직원일 줄 알았더니, 맞지? 이 사람이 네. 개최하는 거에 들어가서 본인은 이제 네, 열심히 맞아요. 해보겠다. 네, 맞아요. 이거 책임감 갖고 이거네. 네, 근데 전혀 그쪽으로는 모르는 사람이라서 이제 제가 들어가서 아니, 괜찮아. 괜찮아요? 일단은 20년을 지나서 지금까지 사귀고 있잖아. 네. 아무 탈 없잖아. 네. 그것도 괜찮고. 그래서 또 일적인 면에서도 이 사람 같은 경우도 일방적인 사람이 아니에요. 그리고 본인한테 맡겼다는 거에 대해서만큼은 믿었던 거야. 근데 본인이 잘하든 못하든 이 사람은 본인을 점잖게 지켜봐줄 사람이야. 그렇게 얘기는 했어요. 그게 맞아요. 그리고 지가 뱉은 말에는 다 진심이야. 가식이 없어. 그리고 지옥심만 따지는 사주가 못 돼. 맞아요. 그래서 본인이 둥근 게 좋은 거야. 근데 본인도 마찬가지거든. 그래서 서로가 욕심 있는 사람들이 만나서 사업을 하면은 꺼 일이 생기는데, 그래도 욕심 없는 사람은 없겠지만, 어느 정도껏 하는 사주들이 많았단 말이야. 이건 네 거고, 이건 내 거고, 또내게네 거가 될 수도 있고, 또 고마우면 더줄 수도 있고, 이런 사이야, 지금 보니까. 네, 맞아요. 그래서 절대 탈이 없다. 그러니까 안심하고 가도 됩니다. 그리고 사람 믿을만 해요. 네, 맞아요. 선비 같고. 괜찮습니다. 네, 알았죠? 알겠습니다. 긍정 마인드야. 네. 그래서 내가 보기에는 탈 없으니까 모험을 걸어보시고, 그리고 희집은 43대 들어온 남자. 좋은 사람 들어올 거야. 갈수록 늘어나는 기분인데, 그래, 그거 맞는 말이야. 43세 못 만나면 또 44을 건너뛰게 돼. 예? 연두씨. 네. 그래서 잘 가세요. 안 가려고 하는 거 아니니까. 네, 알겠습니다. 알았죠? 화이팅 하시고. 대박 나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